소멸시효 가겠습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이 있어요. 법원이. 우리가 법원이니까 뭐그 법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말씀하시는 격언인 거죠. 격언인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루까지 법무서인지 모르고 우리 속담이나 뭐 격언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격언이 법에서 적용이 될 때, 법원. 이 법원을 갖다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정리가 돼버려요. 소멸시효에 관한 법원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이말 한마디면은 소멸시효가 왜 생겼는가에 관한 의미를 두는 거죠. 권리위에서 잠자고 있어요.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겠느냐. 홍길동이 학창 시절에 그 대학교 앞에서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고 5천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외상을 해놨어요. 그 이튿날 가서 갚는다는 것이 못 갚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5년 뒤에 국밥집 아줌마를 만났더니 아줌마가 야, 길동아, 왜너 그때 5천 원짜리 국밥 먹고 안 줬냐라고 했을 때 홍길동이 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홍길동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준것 같기도 하고 안준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니까 나 줬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돼요. 뭐 국밥집 아줌마가 5년이 지난 뒤에 홍길동이 국밥 먹고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홍길동 입장에서 그때 5천을 줬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죠. 제가 단순히 국밥 문제로 오니까 이게 별로 쉽뭐 어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런가 하고 싸우냐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5억짜리다 그러면은 국밥이 하나 5억일 리는 없지만 5억이다 그러면은 매우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때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서로 간에 뭐죠?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는 차라리 소멸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청구권에는 이 소멸시효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그건 몇 년이냐? 그걸 지금 배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것은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도 안 오죠. 여기서 행사할 수 있음에 이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하네요. 좀 이따 또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때 당시에 식물인간 상태였다. 또는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 아, 나는 그때 머리를 다쳐가지고 바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난 내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질적인 장애지. 법률적으로 내가 식물인간 상태였다 해서 청구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런 취지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들이 많이 생겨. 소멸시효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게,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가 안 된다는 점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판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없어져 버려요. 처음부터 소멸이 되는 거죠. 홍길동이가 전두환이 박을 텄더라도 그 박튼 사실 자체가 사라지니까 홍길동 입장에서 소멸시효 지나면 만세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멸시효에 관한 다툼은 아주 신랄하게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한 법원 입장에서는 엄격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우 소멸시효를 주장을 하면 잘 원용을 해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밥집 아줌마한테 홍길동이가 5천 원 줘버리면 돼요. 이게 뭐냐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내가 소멸을 시켜야만 돼요.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거는 이미 5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음식 먹고 돈안 갚은 것은 1년에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5년이 지난 것이 명백한 이상 국밥집 아줌마는 홍길동이 욕을 할 수는 있을망정 그 5천을 받을 길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소멸시효라는 겁니다. 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니까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인데 우리 쪽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우리 쪽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매우 관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를 지금 시점에서 청구할 것이냐, 처음에 사고 시점에서 원칙은 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진행을 합니다.